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네, 일단 두서 없이 떠들게요. 대본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근데 이제 동영상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뭐라 좀 올려야겠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예,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호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좀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번 뭐 포스팅, 지금 블로그나 뭐 다른 밴드에서 이제 제가 올린 글이 횡격막과 호흡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동영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 이미 오디오 클립에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근데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드리면 좀 더 정확하고 아무래도 동영상이니까요 말만 들리는 오디오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호흡이고요. 선생님들 이제 호흡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호흡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복식호흡일 거예요. 복식호흡과 뭐 흉식호흡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식호흡을 하면 뭐 다이어트도 되고 뭐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우선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호흡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를 제 의견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호흡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으로 그리고 제가 그 배운 내용으로 제 혼자 저 혼자 생각하기엔 호흡에는 답이 없어요. 호흡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잠수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평상시에 호흡하는 호흡 방법과 많이 다를 거예요. 숨을 참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숨을 내쉬고 이렇게 참는 텀이 더 길어지겠죠. 아니 너 그러면 당연히 그럼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공기가 없어서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렇게 웨이트 같은 거 무거운 무게를 들 때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처럼 제가 호흡을 해야 될까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요? 아니요 절대 못하죠. 일상생활처럼 호흡을 하면서 저런 무거운 무게를 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적절한 복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요추의 안정성과 다른 신체 분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어떡하죠? 자, 보통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한번 참고 동작을 하고 난 다음 동작이 끝난 다음에 해서야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호흡법으로는 발살바 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호흡법이냐면 숨을 계속해서 참는 거죠. 참아서 복압이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다음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압이 형성되게 되면 요추 있죠. 요추 전면에 안정성들이 살게 됩니다. 전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정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다칠 위험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가 그걸 하죠. 그 허리 벨트, 복압 벨트. 똑같은 예입니다. 복압 벨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허리를 안 다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발살바 호흡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리프팅 할 때는 저렇게 이제 호흡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필라테스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호흡법을. 아마 레터럴 브리팅이라는 호흡을 쓸 겁니다. 뭐 저도 잘은 몰라요. 뭐 호흡 필라테스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근데 대신 이제 책 같은 걸 조금 제가 읽긴 해서 필라테스의 호흡법이 기존의 어떤 일상생활의 호흡과는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브리팅이 뭐냐면 이 갈비뼈 옆을 팽창시켜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보통 호흡을 하게 되면 배 앞부분이 왔다 갔다 하죠. 배 앞부분에는 적절한 텐션을 유지한 다음에 흉곽을 옆으로 팽창시켜서 옆에 있는 갈비뼈의 가동성을 조금 살리는 겁니다. 그런 호흡법일 거예요. 뭐 저도 필라테스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조셉 필라테스가 쓴 뭐 라이프 오브 컨트롤러로즈인가 그 책 필라테스가 그냥 저희가 이름을 지어낸 게 아니라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움직임들을 조합해서 필라테스라고 이제 묶어놓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필라테스가 이런 호흡법들을 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요가도 요가 나름대로의 호흡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요가를 제가 안 배워서 일단 잘 모르겠어요. 요가의 호흡법은 어쨌든 저희가 운동 목적에 따라 스포츠 종류에 따라 호흡법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한 호흡법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호흡은 목적에 따라 어떤 운동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능력은 있습니다. 요구되는 능력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 공간을 자유자재로 선생님들이, 구독자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골격 모형을 보실게요. 자, 폐가 어디 있죠? 폐가 당연히 이 리케이지, 가슴 무리 안에 있을 거예요. 폐가 여기 안에 있겠죠? 그리고 위치, 요 밑에 까보시면 여기 퉁 까여있죠? 근데 이게 원래 횡격막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왜 그 저희 돼지고기 먹을 때 그 갈매기살 있죠? 그게 횡격막입니다. 이렇게 밑을 막아주는 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 공간과 이 흉강이라고 하죠. 흉강과 가슴 강, 그 흉강, 가슴 공간이라 해요. 가슴 공간과 배 공간을 나눠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공간이 이 흉강과 복강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공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슴의 흉강의 공간을 음압으로 만들어줍니다. 네거티브 프레셔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압이 되니까 폐에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반면에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복부 안의 압력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은 이 두 가지 공간입니다. 근데 보통 복식호 많이 하실 거예요.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떠드니까. 그래서 배만 옆에서 봤을 때 배만 앞으로 뿔룩 들어오고 뿔룩 들어오고 이런 모션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복식호흡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배불뚝이 운동이지 복식호흡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 저희가 배가 앞만 있어요? 아니죠. 옆에도 배예요. 그리고 뒤도 공간이 있어요. 즉 복강이 앞면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옆면도 있고요, 뒷면도 있어요. 흉강도 그렇죠. 흉강도 가슴 앞쪽이 있고 가슴 옆쪽도 있고 가슴 뒤쪽도 있어요. 이게 공간이 3차원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다차원, 3차원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이게 3차원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공간은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을 저희가 불 때 앞면만 커지지 않죠. 3차원적으로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왜 호흡할 때는, 복식호흡할 때는 배 앞만 꿀럭꿀럭 거리냐고요. 언론 매체는 이상하게 알려줘서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능력이 있죠.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의 방법이 아니라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흉강과 복강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있잖아요. 누군가 제 옆에 갈비뼈 있죠. 여기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제 퀘스트를 줘요. 자, 내가 손을 여기 대볼 테니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여기 공간만 팽창시켜봐라고 이제 퀘스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제 등에다 손을 댔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요구를 해요. 여기 내 손댄 부분에 손댄 부분 한번 숨 들이마시면서 여기 한번 팽창시켜 볼래?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 등을 팽창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못 시킨다? 그러면은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공간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있잖아요. 왜 앞면만 움직여요? 왜 옆면은 안 움직이고요? 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저 팔을 올렸을 때 팔 가동범위 안 나오신 분들 있죠? 팔을 이렇게 만세로 하잖아요. 그럼 이 밑 가슴 공간도 마찬가지로 살짝살짝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 관절 조인트 있거든요. 립이 움직였던, 팔이 움직였을 때 어깨뼈도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 립케이지, 가슴 무리의 이 관절, 사이드 관절도 살짝살짝 움직여줘야지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숨을 이 옆에 갈비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팔을 올렸을 때도 여기가 꽉 잡고 있어요. 옆면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팔을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팔이 안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숨을 들이마셨을 때 옆 공간까지 팽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갈비뼈의 가동성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뭔가에 딱 잡고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 이런 갈비뼈의 관절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만으로도 팔의 가동성을 확실히 살릴 수가 있어요. 호흡만 잘해도요. 어쨌든 좀 말이 길었는데요. 호흡을 하실 때, 복식 호흡을 하실 때는요, 폐 앞만 뿔룩뿔룩 거리시는 게 아니라 폐 옆에도 팽창이 되셔야 되고요. 요추 부분 있죠, 허리 부분. 허리 부분에도 손을 댔을 때 이 손이 숨을 들이마실 때 툭툭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복식 호흡을 하실 때는요, 배 앞에다 손을 얹어서 하지 마시고요. 배 앞에다 손을 얹어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 옆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신 다음에 이 손이 밀려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고, 손을 등에다 대보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셨을 때 손이 뿔룩뿔룩 나올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복식 호흡은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흉식 호흡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폐가 가슴 흉곽이 있어요. 근데 이 흉곽 자체가 커지지 못한다면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렇죠? 물론 횡격막이 내려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갈비뼈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선생님들은 팔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흉식 호흡도 같이 해주시는데, 흉식 호흡의 연습도 가슴 앞쪽에다 손을 대보고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시고, 가슴 옆쪽에다가 손을 대보시고 했을 때 가슴 옆도 팽창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쪽도요. 이렇게 흉곽과 복강, 이 두 공간을 선생님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자유자재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선생님들이 앞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덜 하실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팔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해보고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팔 만세 한다고 해서 이렇게 꺾지 마시고요, 허리 핀 상태에서 어디까지만 올라가는지, 어깨만 올라가는지 한번 재보세요. 그런 다음에 숨을 한번 옆에도 쭉 쳐보시고 뒤에도 한번 쳐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걸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좀 떠들긴 했는데, 네, 모르는 게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주서가 없어요. 좀 말이 빠르기도 하고요. 네,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